때문에 우리 숲속 마을도 난리야. 이제 개학하면 등교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동물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겠다. 숲속 마을 비상회의를 열어야겠어. 얘들아, 너네 소문 들었어? 오늘 악어가 학교 안 나왔대. 왠지 악어가 확진자인 것 같아. 지난번에 확진자가 나온 마트에 악어가 내가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럼 어떡해. 악어가 진짜 확진자라서 학교 안 나왔나 봐. 자자 얘들아,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악어가 단순히 열이 났을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네. 악어가 우리 이런 얘기 한 거 알면 정말 속상해할 거야. 그래, 맞아. 악어는 우리 친구잖아. 앞으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학교에 안 나온다고 해도 거짓 소문은 퍼뜨리지 말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야 할 우리들의 약속을 한번 정해볼까? 좋아! 일단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친구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겠네. 맞아. 누가 자가격리 중인지 확진자인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혹시나 누군지 알게 되더라도 비밀은 꼭 지켜야 돼. 그건 개인정보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심한 장난은 치면 안 될 것 같아. 기침하는 친구에게 도망가자, 확진자다 하고 놀리면 친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저기 얘들아, 나 고민이 있어. 사실 얼마 전부터 심장이 막 두근대고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요즘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코로나 생각만 자꾸 나. 야! 난 죽을까 봐 무서워. 우리 숲속 마을 동물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도움 되는 방법 알고 있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다루는 거야.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믿어야 해. 맞아.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리고 잘 모르겠을 때는 어른들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면 돼. 그리고 불안할 땐 나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나는 퍼즐을 좋아해서 퍼즐 맞추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 나는 당근 먹기.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생활 패턴이 깨지면 기분이 예민해진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 잘 지켜도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 맞아. 햇빛도 자주 쬐는 게 좋대. 그리고 나는 불안할 때 친한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렇구나. 나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 맞아. 지금 같은 때 도움이 되는 나만의 동작이 하나 있어. 내가 알려줄게. 따라해봐. 좋아. 스텝 1. 걱정을 털어. 털어. 스텝 2. 마음을 토닥토닥. 스텝 3. 불안을 날려. 날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 코로나 때문에 또 불안해지면 집에서 혼자 연습해야겠어. 침착한 너구리야, 알려줘서 고마워. 오늘 우리 같이 회의를 하고 나니 더 이상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 그래, 우리 모두 코로나 상황이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보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 안녕.